알겠습니다. 오늘은 성형책을 읽을게요. 언니는 어쩌면은 이 차례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다니시는 곳마다 천국에 대해 가르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지요.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몰랐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셨어요. 매주 다니는 곳마다 천국에 대해 가르쳤어요. 많은 사람이 그들 따르지요.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몰랐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까 하는지 가르쳐줬어요. 선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악한 일을 하게 되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단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나요? 네. 읽어볼게요. 선한 마음을 품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악한 일을 하게 되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네 삶 속에서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정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내 삶 속에서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하늘에서 다스리신 것처럼 땅에서도 다스려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께 순종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가르쳐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하늘에서 다시 있는 것처럼 땅에서도 다스리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약속을 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순종하도록 도와주시오. 모든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 겁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단다. 큰 성공이 왔지만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지.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맞아요.
산 이야기를 들려줘서 어떤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었단다. 큰 부귀를 왔지만 밭사슬에 위에 지었기 때문에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지. 또 다른 사람은 집을 부드러운 모래 위에 지었단다. 큰 폭풍이 오자 그 집은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모두 무너지고 말았지. 다이아몬드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은 집을 부드러운 모래로 지었단다. 큰 폭풍이 오자 그 집은 모래에서 지었기 때문에 모두 무너지고 말았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들은 반석과 같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르친 것들을 행동으로 옮겨라. 그러면 너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들을 반석과 같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르친 것을 행동으로 옮기라. 그러면 너희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우리는 착각이 제가 했다 말은 거 해볼게요. 그 다음에 아 이거 다른 거 할게요.
영다. 그 다음에는 핑크색에 찾아보자. 살색. 옆에는 주황색. 여기는 여기는 빨간색. 그 다음에 여기는 나무 초록색. 빨간색.
다음에는 파랑색. 이거 머리카락 또 오늘 생년책을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다음에 또 봐요. 안녕.